드라마에 미치다. 안녕하십니까. 글로벌 리더 육성팀에서 근무하는 한태호라고 합니다. 태호의 소개가 끝나고 연설 준비도 마무리됩니다. 준비됐습니다, 센터장님. 자네 남고 젊은 친구 대답해봐. 난 어떤 언어인지. 자네는? 강 회장의 질문에 태호는 제대로 답을 못하고 해고야. 여기서 물러설 리가 없는 한태호. 앞으로 제가 필요하실 겁니다. 이 상협을 처음 생각한 게 나라서. 강호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모든 일은 다 나한테 보고 되지. 절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 그곳을 또 하나의 강호로 만들면 되니까요. 알아. 죄 없는 네 아버지를 살인자로 만든 게 너냐? 그래서 악마한테 죄가 없다? 괜한 수고를 했네요, 제가. 멘탈이 흔들린 태호. 사직서는 오늘 바로 제출하겠습니다. 내 곁에 있으려면 적어도 네 본체를 숨기는 법부터 배워. 새겨 듣겠습니다, 회장님. 강 회장은 태호를 떠본 거였고 연설에서 그룹의 오너답게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누군가 제게 상생협력센터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. 나 강종모의 사람이 된 이상 그건 곧 브랜드란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십시오. 무언가를 살리기 위해 뜨거워지십시오. 살아남은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. 강호인만의 특권, 최고라는 최고라는 자부심. 강성주가 자연스럽게 그 뒤를 이어 센터장 자리에 앉는 건가? 주식회사 강호, 그게 바로 강성주가 원하는 곳이야. 강성주가 강호 그룹을 차지하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고 태호는 강 회장의 비서로 승진하게 됩니다. 오늘부터 회장님을 곁에서 모시게 된 한태호라고 합니다. 수영장에서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 강 회장. 가족들이 서둘러 병원으로 가보지만 쓰러지신 것 아니었어요? 애비가 멀쩡히 실망했냐? 강 대표는 말 좀 아껴야겠다. 누가 들으면 나쁜 일 생기라고 기도라도 드리는 줄 알겠어. 강호그룹 장손답게 말과 행동 매사 조심할 수 있도록. 어머니나 잘하세요. 남의 와이프 내조 챙기기 전에 본인 내조 능력 점검이나 잘 하라고요. 김상수를 당대표로 만들고 난 뒤엔 바로 대권 작업이야. 그리고 그 다음엔 드디어 로얄로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거지. 대한민국이란 나라 속에 또 하나의 나라를 그은 사람. 강 회장이 꿈꿔왔던 로얄로더. 회장님의 꿈을 이뤄드릴 겁니다. 이미 부집내입도 끝냈다. 이제 첫 썸만 뜨면 돼. 5일 뒤 한미당 전당대회에서 회장님의 뜻과는 달리 김상수가 아닌 조순동이 당대표로 당선될 거야. 우리 회장님께서 그들의 은밀한 거래를 알게 되신다면? 강 회장이 어떻게 얼마만큼의 벌을 내릴지 난 그게 기대돼. 강 회장의 바람과는 다르게 한미당의 당대표는 조순동이 되고 김상수가 아니라 조순동이라니. 조순동 뒤에 누가 있는지 당장 제자네. 화가 난 강 회장. 예, 회장님. 선을 보라는 말에 희준은 언니 지금 제정신이에요? 누구? 고희찬? 만약 강제로 진행하면 희주의 강경한 한마디. 나 죽어요. 강성주의 계획을 파악한 혜원. 강 회장을 성공적으로 찍어낸 다음엔 상생협력센터를 주식회사 강호에서 분리독립시킨다는 게 본격적인 강성주 계획의 시작이야. 강호의 핵심만 쏙쏙 뺏어가겠다. 강호홀딩스가 아니라 상협이 메인인 거지. 조순동과 강성주 두 사람 모두 원하는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어. 스페인 산세바스티안에 조이원 딸 조윤희 명의로 된 별장을 구입한 사실 확인했습니다. 누가 강 회장을 방해하냐면 장금석 이사장이었구나. 이 강민국 회장님의 가르침을 현 강중모 회장님께서 자꾸 독단과 독선으로 저버리려고 하시니까 밀튼의 10년 전 탄생 비하인드가 필요합니다. 현 강중모 회장님의 배임 횡령자료로 쓰일 밀튼이 아닌 주혁진의 글로벌 로펌 약속드리죠. 자네 제안 생각해왔어. 좋아. 한번 해보자고. 아이 그 보라. 약속 지킬 생각 없다니까. 밀튼이 내 약점이니 그걸 가지고 나 협박이라도 하려고? 밀튼의 어느 것들이 회장님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. 그 아킬레스건을 아무래도 강성주 부사장이 손에 넣은 것 같습니다. 강 회장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회장님 바꿔드리겠습니다. 받아가자. 지금? 이나와 혜연은 여유로운 한때를 보냅니다.
완벽한 바다네. 내일 아침까지 상해벌 회장실로 귀속시키는 데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법적 문제 말끔히 정리해. 예. 휴대폰은 회의가 끝날 때까지 제가 보관하고 있겠습니다. 밀튼의 법무팀이 모인 자리에서 모두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주 대표님? 이것이 극도로 불안한 한 사람. 혹시 이게 필요하신가 해서. 강성주 부사장이 강호에 얼마나 지대한 공을 세웠는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. 강성주 부사장. 예? 죽어가는 강호증권 살려낼 수 있겠나? 그룹 본사 회장실 직속기구로 개편될 거라는 소식을 전합니다. 강성주 사장이 이르면 누가 되지 않도록 이 사람이 한번 잘 이끌어 보겠습니다. 모든 것이 밝혀져 강호 증권으로 좌초된 강성주. 새벽에 말이야. 추적 불가 IP 주소로 메일이 하나 도착했어. 감히 날 건드리? 그리고 여기로 와서 그따위 거짓으로 나와 거래를 하래? 그렇다면 이제부터 제대로 보여주지. 장금석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지만 쓰러져버리는 강 회장. 약이 필요한 강 회장을 장금석은 도와주지 않고 그대로 가버리죠. 빌트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쓰러진 강 회장을 발견한 태호. 로열 로더는 매주 수요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됩니다.